저희 청계누설팀이요. 아니 잠시만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저희 들어가지 마요. 네, 들어오시면 이 옷을 입고 들어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우리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우리는 특별하다? 그러고 보니 작업 중인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연구소에서 볼 법한 멸균복을 입고 있었는데 대체 얼마나 특별한 오리기에 그런 것일까? 확인을 위해 제작진도 서둘러 한복 실시. 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오리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안내해 줄 전미라 주경석 부부. 특별한 오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오리 밥이에요. 오리 밥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특별한 오리인 만큼 먹는 것 또한 주경석 부부가 손수 만들고 있다. 그 주식은 바로 보리밥. 제대로 지어진 걸 확인 후 큰 통에 보리밥을 옮기더니 무언가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이 보리밥에다가 여러 가지 약재를 넣는 겁니다. 굴껍질이랑 그 다시마에다가 죽염이랑 넣어서 바로 식혔고요. 콩 깻묵이라고 콩, 콩기름. 우리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들어가는 재료만 보면 오리가 아니라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영양 가득해 보인다. 제가 지금 먹으면 막 안 돼요. 솟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저희가 이게는 먹을 수 없어요. 이건 또 먹으면 안 돼요? 네, 이 안에는 좀 우리가 사람이 못 먹는 독한 게 들어가 있어요. 독한 거요?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독한 재료와 함께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 오리밥을 완성해 가는데 그런데 잠깐 어째 부부의 업무량이 상당히 달라 보인다? 사모님만 계속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다쳐서 지금 회복 중이라서 아, 네. 네, 저희가 제가 지금 좀 옆에서 보조해주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그 다치셨어요? 아, 제가 건물을 짓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병원에서는 회복이 굉장히 늦는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되고 있어요. 보양식을 제가 먹고 회복 중이에요. 몇 달 전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를 겪었던 주경섭 씨. 아직 후유증이 남긴 했지만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흡수율 높은 그의 특별한 오리 보양식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 이제 오리 밥 주러 갈 거예요. 드디어 오리밥 만들기 완료. 이제는 특별한 오리를 마주할 시간이다. 우와. 우와. 식사 시간이라는 걸 아는지 사람들 주변으로 모이는 똑똑한 오리들. 일반 오리들과 그 모습이 달랐던 이 오리의 정체는? 아, 이거는 유황오리예요. 저희가 아까 재료에다가 유황을 뿌려서 밥을 만들던 그 유황 먹고 살아온 오리예요. 노란 가루를 뿌렸잖아요. 네. 그게 유황이에요? 네. 잠깐. 그러고 보니 조금 전 오리의 밥을 만들 때 뿌렸던 수상한 가루가 있었으니 그 수상한 노란빛의 가루가 바로 유황이었던 것이다. 유황을 먹고 자라 더욱 특별해진 유황오리. 그런데 유황은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독하다고 했는데 오리는 유황을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유황은 광물성 독이 있어요. 인간이 먹으면 장경막이 말라 들어가요. 지구상에 오리만이 해독을 해요. 유황독을. 뛰어난 해독 능력으로 유황의 독성은 중화시키고 오로지 약성만을 받아들인다는 유황오리. 그 효능은 어떨까? 우리 몸은 50세 이후부터 간의 노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유황오리가 간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유황오리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레시틴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간의 지방 축적을 막아 간 손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일반 오리에 비해 유황오리가 레시틴 성분이 약 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